미국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10대 후반의 범인이 초등학교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많은 어린이가 숨지며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현지 시간 24일 낮 11시 반쯤 이곳에 괴한이 침입해 총기로 600명이 있는 학교에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지금까지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살바도르 라모스라는 18세 남성으로 경찰과 대치 중 현장에서 즉시 사살됐습니다. The shooter was Salvador Ramos, an 18-year-old male who resided in Uvalde. It's believed that he abandoned his vehicle and entered into the Robb Elementary School in Uvalde with a handgun and he 범인은 범행 전 자신의 할머니를 먼저 총으로 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최소 212건. 좁고 대중이 밀집된 곳에서 범인이 살해 의도로 총을 쏘는 적극적 총격 사건도 늘고 있는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7% 급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되는 총기 난사에 크게 분노하며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As a nation, we have to ask, when in God's name are we going to stand up to the gun lobby? When in God's name we do what we all know in our gut needs to be done? 이런 가운데 뉴욕시경은 뉴욕시 전철에서 40대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20대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